절개, 비절개 선택은 이렇게 하세요. 많이들 고민하시는 문제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생착률 이슈로 수술 방식을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도 절개식 수술이 모낭 퀄리티가 더 좋은 건 사실이고 뭐 미약하게나마 생착률이 조금 더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수술 결과를 놓고 따지기에는 너무 미미한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탈모 진행이 빠르고 심어야 될 면적이 넓은 분이라면 꼭 한 번 이상은 절개 수술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탈모 진행이 뭐 없거나 또는 굉장히 느린 분이 좁은 영역에 교정을 원하신다면 그런 경우는 비절개가 당연히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번, 심은 머리가 빠진다? 암흑기가 옵니다. 이식한 머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 일종의 절단된 신체를 다시 접합 수술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 때문에 굉장히 사실 조직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모낭 조직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머리는 뱉어내버리고 동맥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휴직이라고 하고 이식 모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빠진 거를 이제 암흑기라고 하는데 보통 한 70%에서 80% 정도의 이식모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평균인 것 같아요. 암흑기는 참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잘 지었어요. 의학용어는 아니에요. 부작용의 진실, 곱슬머리, 두피감각이 이상해질 수 있다. 일단 일시적으로 신경이 무뎌질 수는 있습니다. 정수리 쪽이.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마취가 안 깬 것 같다, 뭐 왜 이렇게 무덤덤하냐,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극이 가해지면 신경이 좀 무뎌집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점점 좀 회복이 되거든요. 길게는 6개월 회복이 더디게 되시는 분들, 예민하신 분들은 가끔가다 이런 부위에 안 들어오는 부위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신경이 제대로 돌아옵니다. 시술하는 집도위가 너무 깊숙하게 내는 바람에 신경이 다치는 경우인데 감각이 좀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는 수술 과정 중에 잘못한 겁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술 후에 잠시 떨어져 있는 감각 이상은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만 잘 되고 집도위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다면 감각은 다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발이식 최종 경과는 언제? 재수술은 필수인가요? 저는 최종 경과를 적어도 1년 정도는 기다렸다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재수술은 대부분의 경우에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재수술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타고난 머리카락이 너무 얇으신 그런 경우입니다. 전체적인 머리숱 자체가 많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밀도를 무작정 올려버린다면 생착률이 떨어져서 수술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평균 정도 되는 모발 굵기를 가진 분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재수술은 필요하지 않으세요. 탈모약 계속 드셔야 됩니다. 탈모약은 무조건 드시는 건 아니에요. 탈모 치료용 뭐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 이런 약을 탈모가 없는데 모발이식 했으니까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고 수술이 이게 탈모를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라 뒤에 걸 가져와서 앞에다 이식을 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되는 거를 막아주진 않아요. 가능하면 약을 드셔서 진행을 우리가 최소화시켜야겠죠. 특히 유전성 탈모로 인해서 모발이식을 한 분들은 탈모약을 계속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